멈춰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이다! 멈추지 않으면 전화를 쏠 것이다! 쏘고야 말 것이다! 상관하지 말고 역도를 차단하라! 상장군! 어서 놈들을 구하라! 멈추십시오! 나에게 숭덕궁주가 과인을 향해 화살을 쏘았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역도들은 모두 나포하였소이까? 네, 전하. 모두 옥사로 이송하였사옵니다. 전하, 이번에 숭덕궁주에게 동조한 대신들은 어찌 처리하올지요?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시오. 과인이 직접 그들을 심문할 것이오. 전하, 아직 옥체 미령하시온데 직접 추궁을 하시다니요. 보디 옥체 먼저 살피셔야 하옵니다. 나는 괜찮으니 사부야말로 집에 가서 좀 누워 계세요. 이제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전하, 황조 명복궁을 진압하고 돌아왔나이다. 저항은 없었는가? 그게 몇몇 저항이 거세요. 적잖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사옵니다. 혹여 선희 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다행히 공주께서는 무탈하시옵니다. 하면 희생자들이 누구요?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전하를 매시던 명복궁 궁사와 유모가 그만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자업자득인 것을. 그래, 모두가 자업자득인 게야. 괜찮느냐? 왕마마, 많이 놀랐겠구나. 왕마마,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순덕공주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근데 왜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않은 것이냐?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너를 반듯한 군왕으로 만들기 위해 내 혼신을 다 기울였다. 근데 그런 네가 모반의 무리와 함께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믿겨지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내 비록 널 낳진 않았지만 내 아인 정희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 키웠다.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있었느냐?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왕후마마. 하오니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는 역도를 구할 방법이 없구나. 허나 어쩌면 너라면 구할 수도 있겠지. 제가 어찌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하께 청원을 드리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숭덕궁주를 어머니를 모시고 한나 촌부가 되어 살겠다고 청하거라. 왕이 계승권자의 지위를 모두 버리겠다고 하란 말이다. 그리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